감기.
십동 십림품 마성 십품 여수
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물 환경 강설 45권 정안식을 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늘 하듯이 서문을 천천히 크게 한번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광명에서 나타난 부처님 말할 수 없고 부처님이 설한 법문 말할 수 없고 법문 속의 묘한 개송 말할 수 없고 개송 듣고 생긴 지혜 말할 수 없도다. 말할 수 없는 지혜로 생각 생각 가운데서 참된 이치 드러내 말할 수 없고 온 세상에 나타나실 여러 부처님 법문을 연설하심 끝이 없도다. 낱낱 부처님 법 말할 수 없고 가지가지 청정함도 말할 수 없고 미묘하게 연정 말할 수 없고 다른 법문 굴리는 것도 말할 수 없네. 저러한 하나하나 법문 가운데 수다라 연설함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수다라에서 공유하는 법문도 말할 수 없도다. 저러한 하나하나 법문 가운데 모든 법문 또 사람을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모든 법문 중명을 조복함도 말할 수 없네. 이 책 안에는 아승지품하고 열애수량품하고 보살주처품 세 개품이 다 들어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서문에서는 아승지품을 주로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 말할 수 없고라고 하는 뜻은 많단 말입니다.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치 많다. 그래요. 그 우리나라에서 그 숫자의 단위를 1, 10, 100, 1000, 만, 10만, 100만, 그 다음 뭐죠? 1000만, 억, 10억, 100억, 1000억, 조, 경, 해. 그렇죠? 15단계를 대개 이야기합니다. 그래야 뭐 경해는 별로 안 쓰고 조까지는 이제 많이 쓰는데 다 쓴다 해도 15단계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어의 발견이 인도에서 있었던 것도 아시죠? 그 수학에서 영어의 발견 제로라고 하는 거. 이 아승지품에서는 이 숫자의 단위 지금 15개를 쳤는데 무려 97단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. 대단하죠? 97단계. 지금 우리가 그 사용했듯이 무슨 아성지, 미진수, 불가설, 무량, 무수, 무변 우리가 늘 들어오던 그런 것이 전부 숫자 단위예요. 그래서 불가설, 불가설, 또 불가설, 불가설 전 그건 이제 전자가 이제 늘 나오는데 전자는 이제 불가설 곱하기 불가설이야. 그걸 이제 전이라고 그렇게. 그렇게 해서 아주 97단계가 그 소개됩니다. 이것이 이제 무슨 뭐 인도에 있는 그런 그 숫자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그 많고 많은 숫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세상의 모든 그 물질의 숫자를 계산하는 그런 숫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결국 이 서문에서 소개했듯이 부처님의 공덕, 부처님 하면 또 애매모호하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능력과 공덕, 그 가능성 이것이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. 무량, 무수, 무변, 불가설, 불가설, 불차임, 미진수 그야말로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설명하더라도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능력과 그런 가능성과 그 모든 그 재능을 다 본래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우리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마음을 그 작용한 마음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뭐 옳다 그러다 누구다 뭐 해가 떴다 졌다 밥이다 국이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한 그 숫자가
하루 동안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는 것만 얼마겠습니까? 말할 수 없다 하면 돼요, 그냥. 그렇죠, 사실은.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. 하루 동안 우리가 분별작용한 그 마음의 숫자. 그리고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없이 많지만은 의식 못하는 가운데서 참 미세의식이 작용하는 그것은 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. 미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미세하게 분별작용하는 것들입니다.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그 마음의 공덕이에요. 여긴 뭐, 아, 부처님의 공덕, 이렇게 말하는데,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우리 마음 가진 사람 부처님의 공덕은 본래로 말할 수 없이 많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제 담고 있는 게 아성기품이고 그 방금 이제 읽은 그 서문의 그 내용입니다. 이걸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? 뭐 말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그 광명에서 나타난 부처님도 말할 수 없이 많고 부처님의 설한 법문도 말할 수 없이 많고 법문 속에 묘한 계속 말할 수 없이 많고. 보통 우리 평범한 중생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마음으로 작용한 그런 그 분별심 말할 수 없고 의식되어지는 것과 의식되어지지 아니한 미세한 마음 작용도 사실은 말할 수 없이 많고 많다. 그런데 한 달 동안이면 얼마일 것이며 1년이면 얼마일 것이며 일생이면 얼마겠습니까? 하루 동안 우리가 분별작용한 마음의 작용도 말할 수 없이 많은데. 야, 그러고 보니 사실이잖아요. 이러한 내용들을 화엄경에서는 일찍이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45호이네요. 화엄경이 이게 80화엄인데 거기다 보현행품까지 합치해서 81권입니다. 그러면은 몇 권 남았죠? 36권. 36권이면 만 3년. 만 3년이면은 이제, 이거 이제, 그, 환경 강설책이 여러분들 손에 다 돌아가겠네요. 만 3년. 딱 만 3년 남았네. 그때는 책거리 한번 합시다. 한 번도 안 했는데. 이 책거리란 말이 옛날에 서당에 있던 말이에요. 서당에서. 우리 어릴 때 한 대여섯 살 때. 그때는 뭐 유치원이 따로 없고 서당이 유치원이야. 그냥 그 전부 농사 지으니까 아이들을 뭐 어떻게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서당에다 맡겨버려 그만. 글을 천자문을 배우든지 명심보감을 배우든지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 저기 저 벼 몇 가마 서당에 줘버리고 아이 그냥 어디 밭에 나갈 때 서당에 갖다 놓고 가버려요. 그러면 이제 저녁에 데리러 오는 거야.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천자문 떼면 이제 책거리라고 해서 이제 떡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동네에다가 풀어 먹이고 또 명심보감 떼면 이제 그 뜻을 알든 모르든 간에 외우긴 다 외우는 거야. 그 동몽선섭이니 무슨 뭐 사자소학이니 뭐 등등 그런 것들, 떼면은 이제, 그 이제 잔치를 하는데 간소하게 하죠. 떡을 해가지고. 그게 소위 그 책거리,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책거리라. 근데 이제 그때가 몇 살인지 하여튼 대여섯 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 한낮이 돼서 한참 책을 앞에 놓고 샥 자고 나니까 서당이 텅텅 비었어. 아무도 없어. 그 옆방에 선생만 계시는 거야. 자고 일어나서 그 마침 내가 자고 일어나서 무슨 그 기책이 있으니까 선생이 넘어왔어. 아이들 모두 어디 갔냐고 하니까 전부 목욕하러 갔다는 거야, 목욕하러. 어떻게나, 창피한지, 아이들이 목욕 가는데도 내가 자고 있었던 것도 창피한 일이고, 깨우지 않고 내버려 두고 간 것도 창피한 일이고, 배려를 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. 그 어린 마음이 왜 그래 창피한 건 또 알아가지고는. 그 무슨 작용이죠? 불성의 작용이라. 어려서부터
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작용이 이미 다 갖춰져 있었어. 그래서 그거 대여섯 살에 뭘 그렇게 창피할 게 있다고 그렇게 얼마나 창피한지 그 이튿날까지 창피하더라고 이튿날. 생각하면은 그런 일이 있어. 만 3년이면 이제 이거 81권 책거리 하겠네요. 그렇습니다. 내가 1차적으로 이 그 강설 책을 내 손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나눠서 같이 이렇게 점화식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내가 말하자면 큰 그런 그 불사의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. 그동안 이제 힘 닿는 데까지 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환경을 좀 보급하고 그런 이제 계획입니다. 여러분들 덕택에 그 이번 또 통사 화엄 살림에 또 3,000권을 가져가서 이제 복공양 할 겁니다.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. 금년에도 또 하기로 그렇게 해서 첫날 그 음력으로 11월 1일 첫날 입제식 날 오후에 합니다. 우리 이제 불자님들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거기 동참하셔서 그 책 좀 관리하고 해주고 골고루 좀 돌아가도록 좀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창원에 그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오늘 책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왔는데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여기 와서 일일이 하진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하고 그래가지고 당신 마음에 맞도록 그 책을 전부 출력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전번에도 한번 가져왔는데 이번에 또 그 다음 편을 가져왔어요. 얼마나 참 보기 좋게 아주 공부를 아주 정성스럽게 했는지 저걸 이제 세 벌을 네 벌을 해가지고 당신 한 벌, 내 인대 한 벌, 그 다음에 저기 제주도 대원성 인대 한 벌 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그렇게 이제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왔어요. 그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 환경 안에서 엄청난 그런 그 희망과 어떤 그 꿈과 기대감, 큰 보물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. 인생의 최고 가치를 이 환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 어떤 기쁨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보람보다도 이 환경에서 공부한 그 최고의 가치를 거기서 느끼고 누리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또 당신이 그렇게 애써서 공부해가지고 저를 결실을 가져왔고 또 복공양 하라고 또 부부가 또 적금을 넣어가지고 또 가져왔네 오늘.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. 또 한 가지는 정년 퇴직이 1년 남았는데 바로 해버렸어. 공부하려고. 환경 공부하려고. 그 1년 남겨놓고 하면은 좀 손해가 있겠죠. 그런데도 해버렸다. 그리고는 이제 환경 공부만 그렇게 하려고.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즐겁고 신심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모든 그 힘을 총력을 기울여서 이 환경 공부에 그렇게 매진하는 것을 보고 아유 저보다도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어. 훨씬 더 정성 들여서 그렇게 했어요. 그 환경에서 어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 가치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. 그건 뭐 누가 임자가 있어서 뭐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. 스스로 우리가 거기서 느끼고 발견하는 것이지. 그래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오늘 아주 또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면은 또 저에게는 큰 양식이 되고 힘이 돼서 그래 아주 용기를 더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. 오늘은 22쪽 저기 동북방의 정진해 보살이라고 하는 동북방에서 온 정진해 보살 법회가 이렇게 있다면은
동국방 쪽에서 온 정, 그 정진해 보살 팀들은 동국